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How to study, 공부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 소개는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How to study라고 해서 조지 스웨인이라는 MIT 출신의 교수님이 MIT랑 하버드에서 여러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공부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 30년간 교수직을 하면서 그 공부법을 총 정리해서 알려주신 거고요. 일단 요령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두시면 참고는 될것 같아요. 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서들이 있는데 그거 봄으로도 공부하는 그 요령이나 방법들을 많이 익힐 수 있고요. 일단은 근데 책을 보느라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요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유전입니다. 네, 타고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운동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사람이랑 운동 그 선수랑 보면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데 공부도 똑같이 같은 양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유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예도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간다고 천재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천재, 정말 천재들이 몇명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에서 이제 수석 졸업을 하고 100%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 유학을 가서 한 3년, 4년 만에 석박사 통합 과정을 끝내고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얘는 뭔가 남다르다 그런 게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쉽게 하는데 또 본인 스스로 재밌게 해가지고 얘는 못 따라가는구나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좀 아는 누나인데 서울대에서 의대를 나오고 이제 석박사 코스를 밟는 과정 중에 교수님들이 그 누나는 이제 이 사람은 뭐 교수를 시켜야겠다고 완전 후계자로 찍어놓은 사람인데 그 누나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인턴 코스를 또 하는 과정 중에 만났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뭐 초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초밥은 뭐 미스터 초밥은 몇 권에 몇 페이지 뭐몇 화에 누구랑 같이 경쟁하던 그때 나왔던 초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보통은 기억하지 않는데 모든 걸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남달랐어요. 정말 그런 천재들을 보면 일단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천재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라는 거는 사실 그 잘하는 방법은 제가 동생이 공부를 잘해요. 네,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된대요. 그냥 하면 되고 꾸준히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긴 하는데 사실 그러면 다 공부를 잘하죠. 하지만 못한 이유는 인간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딴 생각도 나고 뭐 하려고 하면 다른 걸또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기술, 뭐 간단한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령들은 다른 뭐 책이나 다른 기술서를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강제로 할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를 들면, 강력한 동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를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친구가 엄마가 되게 가난하게 친구를 키우면서 공부를 되게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공부가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맨날 엄마랑 싸우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런데 엄마가 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공부를 잘안 해요.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우다가 엄마가 이제 애들 키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 딸한테 너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가시면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정말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1년, 반년, 뭐 2년 안에 정말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그런 어머니의 유언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 공부를 다 잘하게 됐어요. 사실 뭐 공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사실 저희가 다할수 있는 수준이고 모든 사람이 하다 보면 다 배울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다이어트나 운동도 똑같이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려고 하면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뭐 굶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빠지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다가 이게 뭐 3개월, 반년, 1년 되면 이제 그 습관이 들고 몸에 배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이제 변하는데 그 습관을 잡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잡는 한 반, 3개월, 6개월 그 정도까지의 까지만 습관을 잘 들이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동적으로 공부가 돼요. 하지만 그 강력한 동기를 만들기가 어렵죠. 뭐 어머니, 부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그렇게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력한 동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랑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내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강력한 보상, 적당한 보상으로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그리고 뭐 정말 정말 1대1 미팅 같은 걸뭐 정말 비싸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무슨 무슨 오빠를 정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정말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이성적인 충동이 정말 강하죠.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아니면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뭐 학교를 가면 뭐 차를 사주겠다 아니면 좀 강력한 정말 좀 보통 학생들이 본인의 힘으로 할수 없는 엄청 강한 동기를 부여시켜주면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적당하면 또 일단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꼭 해내야겠다 싶을 정도로의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 주시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혼자서는 힘드니까 부모님이랑 자녀분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는 결과는 안 나오지만 한한 달, 두 달, 세 달, 그 정도면 충분히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줬어도 다음번에도 보상을 또 비슷한 보상이나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시고 그게 반년, 1년 정도 유지가 되면 이제 공부하는 게 몸에 배어버려요. 공부 못한 친구들도 이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고 이제 성적을 올리다 보면 공부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그 습관이 붙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적당히 관리 유지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려워요. 네, 동기부여 어렵습니다. 네, 좋은 동기, 좋은 그 목표를 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